이번 시간에는 풀기 어려운 파자 한자학서 B급에 해당되는 글자를 골라서 풀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평평할 준자입니다. 평평할 준자. 직접 한번 써보시죠. 평평할 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호수 호자입니다. 저수지 말고 호수 호자입니다. 세 번째 글자는 헤아릴 척입니다. 헤아릴 척 또는 청량하다 할때 청량할 척입니다. 한자의 명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접하지 않고 직접 써보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유추해내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만약 파자 분석법에 의해서 이 글자를 풀이 설명하지 않으면 A와 B라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그 글자를 설명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평할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평평할준자는 물수변에 세축, 아랫부분에 열십 이렇게 하면은 한자를 조금 아시는 분은 글자를 쓸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축자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이 글자를 설명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호수호자입니다. 물수변에 늙을 호라고 하면은, 오래될 호라고 하면은, 글자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 이게 호수호자라거나, 호수호자구나, 감이 금방 와닿습니다. 하지만, 늙을 호자를 모른다면 이 호수 호자는 설명하기란 이것 또한 만만치 않은 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아릴 척자입니다. 물수변의 법칙 측자입니다. 이 글자도 마찬가지로 물수변, 조개패, 칼도 이세 가지 글자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이 글자를 물어보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파자 분석법이 한자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풀기 어려운 파자 한자 학습 B급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평할 준, 고를 준자를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글자를 B급이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면, 물수변의 세축자입니다. 이는 글자가 아니라고 보고요. 세축변의 열십입니다. 이 글자는 매준자입니다. 매. 세 종류 중에서 왕자의 최고 위치의 힘을 가진 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는 세초죠. 밑에는 열십입니다. 일반 새의 작은 새의 10배에 해당하는 몸집이 크고 강한 새는 매다 또는 송골매 준이로 기억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송골매 준 새죠. 남은 것은 물수입니다. 매가 물 주변에, 강가 주변으로 지나갈 때는 수평으로 평평하게 떼를 지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보면 물수변과 세축자가 지금 수평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할 준자입니다. 매준 플러스 세주자죠. 매가 물 위를 날아갈 때는 어떻게? 평평한 수준으로 해서 때를 지어서 날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호수호자입니다. 타자 분석을 해보면 물수변의 늙을 호자입니다. 늙을 호자를 분석해보면 오래될 고자고 달을이 이때는 고기육자로 쓰입니다. 고기육이라고 하는 것은 몸입니다. 신체. 신체가 오래되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늙는다는 뜻이죠. 해서 늙을 호 또는 오래될 호자입니다. 호수호자를 분석해보면 오래된 물입니다. 오래된 물은 금방 물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물이죠. 저수지라 저수지보다 큰 호수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늙었다. 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곳은 호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수호자로 설명됩니다. 마지막으로 헤아릴 척자입니다. 물수변의 곧적 또는 법칙칙입니다. 곧적 법칙칙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패는 조개패 플러스 칼도자죠. 조개패는 이때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칼로 자르듯이 반듯하게 골고루 나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골고루 나눈다. 또 재물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바로 나누어야만이 공평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곧적 또는 법칙칙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헤아릴 척자를 분석해 보면 물수변의 법칙칙입니다. 물의 양은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물을 측량한다는 것,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을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로, 세로, 높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법칙에 의해서 측량하지 않고는 이것을 그 많은 물을 일일이 퍼낼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지면이 수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일부의 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양이 아니고 또 추측한다는 양이겠죠. 물의 양은 저수지나 바다에 있는 물은 정확하게 물을 청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이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렴풋하게 아니면 근사값에 가까운 양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거듭 설명하는 것은 글자 하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글자와 관련된 글자는 파생되어지는 글자는 손쉽게 우리들의 두뇌 속에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또는 학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런 뜻입니다. 파자, 한자, 학습은 한 글자를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글자를 손쉽게 기억 저장할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